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청지각 훈련법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원래 네 개의 강좌로 구성을 계획했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적으시네요. 그래서 길게 끊으니 결론 요약본으로 마지막 강의를 말씀드릴게요. 앞에 1편, 2편은 꼭 보시는 게 좋으신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3편만 보셔도 됩니다. 1편, 2편은 이론적인 베이스, 왜 토마티스나 아이레스 등을 이렇게 뇌에 변형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베이스에 깔려 있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강의 제목은 토마티스 아이레스 자폐 치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놨네요. 그리고 이제 부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청기가 기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놀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맨날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이게 토마티스 좋아하는 분, 베라를 좋아하는 분, 아이레스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계가 고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계가 고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1편에서 얘기했죠. 논문에서 이중맹검을 해봤을 때 토마티스 듣는 거하고 그냥 모차르트 음악 듣는 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게 논문으로 확인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거든요. 그게 효과를 내는 걸더 파장 있게 더 크게 내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문제는 어떤 조건 상황에서 청지각 훈련을 하느냐, 청각적 경험을 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뭐 골방에 처박아 놓고 아이를 갖다가 토마티스 듣는다고 애가 자폐에서 뿅 벗어난다, 애가 말문이 콱 튄다, 이런 거 절대 없다라고 제가 1편, 2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중요한 거는 그 기계를 이용하되 뭘 하는 거냐? 사회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관계, 엄마의 놀이기 때문에 엄마와의 놀이를 하면서 이 청지각 경험을 한다면 아이는 감각적인 이상을 교정을 하면서 사회성 발달로 연결이 될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자, 그래서 오늘 저 부제에는 이런 거죠. 청지각 기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놀이다. 강조컨대 기계가 아이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비싼 기계도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그 기계를 이용하는 엄마가 얼마나 현명한가, 그 기계를 이용하는 엄마가 얼마나 우매한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청지각 훈련법은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재구성하기, 요거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를 뽑았어요. 토마티스든 IS 뭐라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죠. 청지각 작업법과 뇌작업법은 다르다. 이건 전혀 다르다. 이게 또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걸 저희가 2편에서나 얘기 드렸을 거예요. 네? 청지각 자극을 한다면 되게 굉장히 강도 있는 자극을 갖다가 열흘이고 뭐 2주고 준 다음에 한 달간 휴식기를 한다든지 뭐 2, 3개월 휴식기 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뇌를 자극하는 건 그런 휴식기가 큰 의미가 있지 않다. 뇌를 자극하는 거는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야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자극, 매번 다른 양상의 음악 자극을 갖다 반복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휴식기는 의미가 없다. 휴식기는. 이게 제가, 휴식기 절대 의미 없습니다. 토마티스든 베라든 하고 나서 쉬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참 제가 답답하죠. 자, 휴식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베라르가 좋냐, 토마티스가 좋냐, 아이레스가 좋냐, 그것도 큰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낮은 수준의 자극부터 출발해서 점차 강도 있는 자극으로 발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그 청지각 훈련법마다 이렇게 몇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변화나 필터링이나 게이팅이나 이런 게 강도 있게 있는 게 있고요. 아주 약하게 마일드하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극이나 변화량이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점차 고강도로 경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데 이게 점점 낮은 수준에서 강도 있는 자극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토마티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토마티스가 한 대략 220에서 230시간 정도를
시간 정도의 음악량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있는 토마티스 프로그램이. 그래서 한마디로 230시간 동안 음악을 계속 들어도 1년 내내 뭐 주말은 쉬고 매일같이 들어도 같은 음악 패턴을 갖다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완만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주 낮은 수준의 그 단계의 음악부터 해서 굉장히 고강도의 음악까지 그걸 갖다 차례로 나열시켜서 그 순서대로 애들이 꾸준히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성 발달의 기준 감각은 엄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청각을 갖다가 이게 자폐 아동들이 청각을 고장난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청각을 처리하는 뇌간의 감각 처리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 뇌간에 자극을 주는 거거든. 이 뇌간에 자극을 주는 거는 이 감각적인 발달을 시키는 걸 통해서 사회성 발달을 갖다 유도하는 건데 인간의 감각 발달이라는 거는 이 절대 감각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뭐 이 센서 자체가 무슨 뭐 표준에 맞춰 갖고 아 이 인간이 날 때 넌 표준 감각을 갖고 있어. 어? 그래서 뭐 이 소리가 크면 그것을 갖다 정확히 데시벨을 측정해내고 막 이런 식의 기계적 작동 방식으로 인간은 감각하게 돼 있질 않아요. 인간이 감각하는 뇌가 감각하는 방식은 비교예요. 비교. 비교라고 항상. 비교 감각이에요. 전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청각과 새로 입력된 청각을 비교해서 새로운 경험이면 그것을 조정해서 또 정보 입력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성 발달을 시킬 때 감각을 발달시킬 때 기준 감각. 인간이 기준 감각은 뭐냐? 엄마예요, 엄마. 엄마의 태중에서 들었던 소리 감각. 엄마의 태중에서 경험했던 후각. 엄마의 산도를 나왔을 때에 느꼈던 그런 압박감. 엄마의 스킨십을 했을 때 경험했던 촉감.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새로운 촉감이 오면 어떻게 경험하냐면 나한테 뇌에 입력되어 있던 엄마의 촉감하고 비교해서 어때? 촉감이 어때? 촉감이 엄마의 경험했던 촉감보다 부드러워, 거칠어. 이렇게 비교 개념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계적으로 막 이기게 저기게 하면서 경험 자극을 넣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그 감각이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 감각과의 연합. 결합이 이루어질 때 안정적인 감각 발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기준 감각은 엄마라는 걸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청각적 경험을 할 때도 뭐 애를 갖다 골방에 가둬놓고 뭐 고문하듯이 할 거예요. 그런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죠. 엄마와의 스킨십 상태에서 청지각의 감각에 변화가 경험돼야 이게 뇌 간의 사회성 발달로 연결될 수 있는 감각 경험이 돼요. 그래서 저는 토마티스 그 자체를 하든 베라를 하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기계적 경험을 갖다 시키는 것보다 그 기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엄마하고 어떠한 스킨십을 하고 있느냐, 엄마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엄마하고의 따뜻한 스킨십 속에서 청각적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아이는 뇌간이 고도의 자극을 받는 상태 속에서 뇌간이 감각을 처리하는 뇌간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상태에서 엄마와의 감각과 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데 누구랑 하냐? 엄마하고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즐거운 경험과 연합이 중요하다. 자 다양한 아이가 할 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산책 등을 엄마하고 함께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감각과 통합 연합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ILS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렸죠. ILS가 그 청각적인 경험을 하면서 엄마하고 공주구 받기 한다든지 밸런스에서 평형 잡기를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과 청지각 활동을 결합시키죠. 이렇게 오티즘이라는 건 다양한 감각을 갖다 동시에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갖춰낼수록 오티즘이 좋아지기 때문에 청지각 훈련을 엄마하고 같이 하면서 뭘 하냐? 같이 후각, 촉각, 고유수용성, 감각놀이 등 일상 놀이 활동을 같이 결합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 수준에 따라 필요하면 저는 권장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정말 디스한 상태에서 아이하고 손잡고 놀이터를 가든지 공원을 가든지 같이 산책을 하든지 그럴 걸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같이 뭐 필요하면 뭐 책을 본다든지 공기놀이를 한다든지 신체 장난을 친다든지 놀이기구를 갖다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감각, 일상놀이를 같이 하실 걸 권유합니다. 결론은 이래요. 자, 기계가 고치냐? 아니에요. 그 기계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아이의 뇌감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청각, 감각이 막 들어오면서 그리고 전정감각에 자극이 가면서 뇌감은 엄청난 각성과 활성 상태가 됩니다. 즉, 잠자고 있는 아이의 청각과 전정감각을 깨어내도록, 뇌관을 잠에서 깨어내도록 하는 그 긍정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엄마의 스킨십이 들어가야 돼요. 엄마의 애정이 들어가야 돼요. 엄마의 촉감이 들어가야 돼요. 엄마의 후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뭘 하냐? 즐거운 놀이 경험을 다양한 활동으로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때 아이는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감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각의 문이 열리고 감각 발달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각 훈련법의 기계는 결국 엄마가 아이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그 일종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극장치일 뿐이지. 그게 치욕이 도구는 아니라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지각 훈련법, 이용법 총정리해 볼게요. 대상자들, 아무나 하면 막 말문이 확 트인다, 자폐가 오쳐진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가장 이용 대상자 중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청각적인 처리 능력이 이상이 있는 애들. 두 번째는 전정감각 처리에 이상이 있는 애들. 이게 첫 번째는 청각적인 건 이거죠. 소리에 과민 반응이나 과분 반응이 있는 거. 목소리 톤이 불안정하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아이들. 이거 청각 처리에 이상이 있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전정감각에 이상이 있는 애들은 움직임이 심하게 많거나 심하게 적은 아이들. 그리고 감각장애가 심한 아이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심리적 상실감이 큰 아이들이 이게 아주 특이하게도 기분을 갖다 전환시켜내고 아이를 갖다가 되게 릴렉스하게 만들었는데 되게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상실감이 큰 아이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자, 아이마다 적합한 청각 훈련기 선택은 이거 2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중증자폐는 토마티스나 베라를 권유하고요.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ILS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은 토마티스나 베라로 훈련해서 시작해서 ILS로 넘어갈 걸 권유하고요. 이거 이렇게까지 보면 한 1, 2년 정도 해도 돼요. 예. 저희가 권장하는 건한 2년 정도까지 꾸준히 할걸 권유합니다. 훈련법은 어떻게 하냐?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엄마와 다양한 놀이를 즐겁게 같이 훈련하기로 하고 하루에 1시간가량을 갖다 지속적으로 휴식기 없이 진행할 걸 권유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면 자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됩니다. 즉, 자폐를 만들어내는 감각 이상을 재조정될 수 있도록 열어서 재조정되고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치예요. 자, 그런 계기를 갖다 만들 때 기계가 열어주면 엄마가 빨리 들어가서 재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주인공은 사실 기계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엄마라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토마티스나 베라를 갖다가 애가 잠잘 때 시킨다. 애가 막 뛰고 있으면 안 하니까 잠잘 때 시켜도 효과가 있다. 나쁘지 않을 뿐이에요. 효과를 갖다가 깨어서 엄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때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애는 갖다가 헤드셋 끼워놓고 엄마는 저쪽 구석에 가서 다른 엄마들하고 수다 떨고 놀고 막 그리고 토마토에서 한 시간 했어요. 근데 애는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걸로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논문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청각적 경험만 하는 거 가지고는 자폐가 큰 의미가 없더라. 이래 갖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청각적 경험을 하는 상태에서 어떤 개입을 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치료에는 중요하다는 걸로 토마티스와 ILS, 베라르 청지각 훈련법을 자폐 아동에게 적용하는 법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